아까 허참 전학생이 오,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 했잖아요. 아니 근데 대장 용종이 무엇이길래 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는 걸까요? 어, 그러게 너무 궁금해요. 그 대장 용종이라는 건 오, 뭐야?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대장에 혹처럼 나와 있는 어떤 사슴뿔이나 이렇게 우와, 보이는 혹이 우와, 튀어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용종이 왜 안 좋은 거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무언가 부르르륵 자라나면서 점점 커져요.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암세포가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면서 대장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용종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이 선종, 선종이라는 것인데 이 선종이 용종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선암, 대장암으로 넘어가고 있고 전체 대장암의 한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용종입니다. 아 진짜 자주 검사를 좀 해봐야 돼.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대장 뭐, 내시경. 뭐라고요? 어, 어 진짜요? 언제 해야 돼? 너 이제 50이야. 50될 때까지. 아니야. 50이잖아. 네. 자 대장 용종. 일단 생기면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. 생기면 암이 된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오해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해와 진실. 첫 번째는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에 90%가 예방될 수 있다. 이런 어. 얘기가 뭐 당연한. 자, 우리 있어요. 들어보자. 하나, 둘, 셋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들어본 얘기 같아요. 다 오? 예. 다 오예요? 똑같이 어? 생각해요? 아니, 아까 용종 중에서도 그 종양성 용종인 선종이 문제다라고 했잖아요. 네. 모든 용종이 다 그런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저게 90%가 아니라 한 50% 정도만 예방할 것 같아요. 어? 아니, 용종을 제거한다고 90%는 아니다. 그 본래 네. 용종을 그냥 놔두면은 선종이 되고 선종이 되면 정종, 태종, 태종, 태세. 네, 그 선생님 얘는 나중에 코미디언 되세요. 순서가 있어요? 많이 웃길 것 같아요. 순서가 있어요? 지금 오죽하면 허참이가 웃어요. 허참하면서. 허참해 하면서 웃죠? 정답은요? 정답은 바로 5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실제로 이 대장암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장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작은 씨앗에서부터 살살살 자라나고 점막을 뚫고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, 특히 90%의 용종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. 그렇다고 은주 학생이 100% 틀린 건 아닙니다. 염증성 용종이나 과오종 같은 용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해도 대장암의 90%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왜 대장 내시경을 2년, 3년, 5년마다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 용종이 자라는 속도 때문인데요. 어떤 경우에는 작은 씨앗이 3년 만에도 암이 될 수 있고요. 5년 만에도 암이 될 수 있고 10년 만에도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유전에 따라서 암을 진단과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